오늘도 뒹굴 뒹굴 뒹굴르르르 아 뒹굴 뒹굴 며칠 전 모델 알바를 잘린 건 아니고 정리하고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다. 할 일 없어서 이러는 거 안다. 심신단련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. 그건 주말에 큰오빠가 가져다 준 TV잖아. 그래, 오늘의 something new. 커다란 TV나 살펴봐야겠다. 이야, 화질 좋다. 흑과 백의 아름다운 조화. 오? 이것은 소가 뒷걸음치다가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지를 밟는다더니. 어? 가운데 프리미엄이란 건 왠지 방송 다시 보기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 IPTV인가? 나 지난주에 개콘 못 봤으니까 봐야지. 아니 이거 누구야? 희봉이 아니야? 동네 바보 지희봉? 그럼 이제 뭘 또 찾아볼까나.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네? 어? 유튜브? TV로 유튜브를 봐? 이거 인터넷도 연결되나 봐. 응. LG 앱은 뭐지? 설마 스마트폰의 앱이랑 같은 의미인가? 우와, 우리 집 TV 속에는 잡지도 있고 타로도 있고 영화도 있어. 오, 뉴스도 있고 생명검사도 있어. 트위터까지? 흥미롭고 흥미롭다. 신기하고 신기하도다. 내가 보고 있는 이 TV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? 으악! 이것도 리모컨? 생김새를 보아하니 우리 원빈 오빠가 TV 속에서 막 휘둘렀던 거 그거? 그럼 우리 집 TV는 CF에서 봤던 그 스마트 TV란 말인가? 오, 지금 방송 중 화면을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어. 야, 게임도 된다. 대박. 오늘 하루 무료할 뻔했던 나의 시공간을 꽉꽉꽉 차게 해준 스마트 TV. 당분간 이 녀석과 친해져 봐야겠다.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. 신의 일기 끝. 아이, 얘 때문에 밥을 못 먹었네. 알고 보니까 3D 영상도 볼 수 있대요.